신사일주가 해수를 만나면 역마가 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어학, 이런 형태로 많이 가요. 어학, 문학, 예술,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떠들고 서비스하고 어떤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식신상관에 해당하고 이 혀에 해당이 되니까, 요것을 계속 멀리 있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은 저기 해외가 되잖아요. 외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계속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 언어와 서비스와 문화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도 많이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역마살이 있으면은 사람이 상당히 이제 좀 부지런하다, 좀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요런 거, 요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그 삶이나 질의 어떤 실속이 있다, 없다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역마살로. 그냥 그런 공간, 그런 현상, 그런 곳, 그런 사람, 뭐 요런 거 정도로만 취급을 하시면 돼요. 신의 일주다 그러면은 사화가 정관이 되는데, 정관이 일지와 역마다. 그러면은 이 정관이 집안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의 일주 여성분들이, 신의 일주 여성이 남자 운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정관이, 지지에 있는 정관이 이충 역마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역마 속성의 그런 직업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괜찮은 형태로 많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직업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 집안에서 역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집안의 정착 안정 유지가 되는 세월 시간이 보통 사람보다 좀 짧아야 되는 형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고생, 이런 게좀 상대적으로 많이 따르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남자는 무오일주다. 지지의 자수정재가 역마에 놓이잖아요. 충이 역마라고 했잖아요. 충이. 그러면은 그 역마의 속성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힘들기 쉽다, 이런 거예요. 이 자수를 배우자로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역마를 쓰는 거예요. 그게 따로 논다, 건논다, 떨어져 있다, 멀리 있다, 이런 형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결국 그 생겨 있는 모습이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부부관계가 깨지든지 틀어지든지 하는 현상으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별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자체의 역마는 한요 정도로 취급을 하시고, 이런 개념 관점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아요. 저 말년에 역마예요. 저 역마 사유축이니까 시가 역마죠. 시가 역마인데 내 일주 기준에서는 역마가 아니죠. 나와의 관계는 역마가 아니고, 약간 이곳이 역마의 속성이다. 그러면은 나랑 멀리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어떤 역마 속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외나 인연이 많이 따르기 쉽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외 먼 곳에 이제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무역,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 쓰냐 하면은 35세 이후, 35세, 40세, 이때 이제 어떤 무역 형태나 그 어떤 해외 국제 시장, 세상에 좀 관심이나 참여할 일, 이런 형태가 좀 생기기 쉽다. 아니면 아까 말한 형태로 내가 그 활동 무대, 가게, 상점을 차리게 된다면, 역 주변이다, 이렇게 되는 역. 아니면은 터미널, 뭐 이런 공간, 터미널, 이런 형태의 놓이기가 쉽다, 이런 형태죠. 남자 이제 그 관성이 이제 역마살에 놓이게 되면은요, 이 직장 조직이 역마 속성에 해당하는 직장이 아니고 사무직이다, 별로 이동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조직과는 잘안 맞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동 변동이 많이 따르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기본 베이스가 그 역마 속성으로 돌아다니고 활동적이고 막 이런 형태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속성을 안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곳이랑 뭔가 나랑 잘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직장에서 정착 안정이 좀 힘든 형태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월지 사화 영마 여자인데요. 외국인 배우자 만나나요? 지금까지 외국인 남친만 있었어요. 와우! 외국인 킬러시네요. 날자 병아리님. 그래서 이제 영마운이 이제 삼재와도 엮이고요. 영마가. 영마가 이제 영마 대운. 대운. 세운이 있는데 영마가 대운에 걸리면 아 이때 좀 힘들어요. 빡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있다. 아 그러면은 유금이 있다. 아 유금. 아 근데 이게 지금 사유축이면은 영마가 해잖아요. 해. 해가 와도 영마살이 되잖아요. 12신살로. 근데 묘가 와도 영마예요. 묘가 와도 충이니까 충인도 영마고 미가 와도 영마예요. 이거에 해당해서는 이거에 해당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여기가 이제 뿌리가 되고 여기가 잎사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역마에 해당하면은 이 격각당하는 대운과 이 격각을 당하든지 충을 당하든지 간에 이동 변동 변화가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나무로 치자면 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내 서 있는 다리가 흔들린다는 거니까 내가 어떤 이동 변동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환경에 놓인다든지 외국과 관련다든지 출장이나 발령이 계속 따른다든지 어떤 영업 서비스 형태에 놓인다든지 아니면은 막 방방곡곡 이렇게 돌아다니고 활동 이렇게 찾아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직장이다. 직장이 이걸 관성으로 쓰는 이걸 관성으로 쓰려면은 갑목이 되죠. 갑목이 이 묘목을 만나 충당한다. 그럼 이거 똑같이 역마거든요. 그럼 이 직장 관련해 가지고 10년 동안 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장 조직 안정이 잘 안 되겠다 이렇게 가겠죠. 이동 변동이 계속 따르겠다. 아니면은 그 아까 이동 환경에 놓인 그런 직업구에 놓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미를 만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해를 만나도 나타나고 유금을 12운성으로 천간에 올리면은 신금이 되는데 신금이 묘에서는 절지 해에서는 목욕지 미에서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절지에서 가장 힘을 잃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때 더욱더 관성이 힘을 못 주면서 역마이 놓으니까 어떤 남자 관련해서나 직장 조직 관련해서 이런 게 환경 계속 변화 변동이 따르기 쉽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유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그 오화를 식상으로 친다 그러면은 이 자수를 만나면 이 오화에 대한 자수 대운에 10년 동안 역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 날개가 이렇게 구멍이 그 엔진이 4개가 있으면 그 하나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기에 고장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 떴다가 고장 나면 또 앉았다가 수리해 가지고 또 날아가면은 또 고장 나니까 또 앉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변동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쭉 이렇게 일정하게 한 곳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뭔가 계속 뭔가 조정을 하고 수리를 하고 변경해야 될 게 생기니까 계속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이런 형태로 좀 불편함, 브레이크, 이동, 뭐 이런 형태, 제한된 환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로 이 역마를 활용하면 돼요. 역마운은. 그래서 역마는 이동 변동이니까 문서 이동, 부동산 이동, 뭐 직장 변동, 거주지 변동 이런 거에 이제 그 역마로 다 취급하죠. 역마 이동한다. 그 다음에 또 역마가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오래 묶여 있고 갇혀 있던 상황, 환경에서 벗어난다. 요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구설수나 관제수가 따라가지고 저기 큰 집에 들어갔다, 깜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역마운에 뛰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큰 환경적인 변화, 변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다가 이 역마운에 들어오면서 싹 바뀌어버리는 현상, 이동이 따르는 현상,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이, 역마가 아니더라도, 이 닭띠면은, 이 돼지띠가 원래는 역마지만, 미운의 역마 현상이 나타난다. 얘네들은 묘가 들어와도 해수를 끌고 들어오고, 미가 들어와도 해수를 끌고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마운에 걸리게 되면, 거주지, 직장 변동이 쉽게 자주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직장에 놓이면,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역마살에 해당하는 그런 직업이면, 그런 게좀 많이는 안 생기는 형태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마살에 해당 안 되는 직업일수록 계속 이동 변동이 계속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에서 그게 놓이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악인 거는 뭐이어이 관성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를 그 대운에서 만나버린다. 고등학교 때, 10대 때 그러면은 이 멋진 관성이 있는데 이 관성이 역마살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성이 이거 뭐그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 못 가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관성이 지금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 이 관운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형태로 역마운이 이 10대 때안 들어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 10대 때. 10대 때 역마운이 들어오면은 학업적인 부분이 정착 안정이 돼가지고 진득하게 밀고 갈수 있는 그 힘이 완벽히 좀 떨어지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관성이다 하면은 남자 문제. 그리고 남자라면은 재성이 역마에 놓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금우양이다. 이런 식으로. 금우양은 좀 그런가? 그런 상태다. 그런 환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더 틀어지고 서로 불만족스러우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마가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마운에는 어떤 그 거주지 직업 뭐 이런 거에 변화를 줄수 있는 환경 기회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또는 먼곳 출입할 일, 먼 곳을 왔다 갔다 할 일, 그러니까 뭐 계속 어떤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나 지방에 있으신 분은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일이나 발을 멀리 띄어야 될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가 내 주변에 없으니까 멀리 타 지역으로 타 국가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쟁취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게 이제 역마다. 그래서 어떤 고립되어 있고 묶여 있고 성사 시비 뭐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게 역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꽁꽁 이렇게 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사유축으로 합이면 묶여 있는 건데 해수가 들어오면은 요빵 때리면서 이 묶여 있는 공간을 서로 해체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해체 파괴를 시키면서 그 고립되었고 묶여 있는 걸로부터 해방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 역마를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골마리를 앓게 했던 인간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이 해결되는 현상, 매매가 되지 않는 부동산 같은 것도 정리가 되는 것들이 이 역마운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거에 역마가 꼭이 역마 세운만 아니라 뭐 경금일간이 그 미토를 쓰는데 이게 문서잖아요. 정인이잖아요. 이게 도저히 회전이 안 되던 게 축토를 만나면 빵 맞아가지고 이 축년에 문서 이동, 매매 이런 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꼭이그 연주 기준으로 역마가 아니더라도 연지 기준으로 역마가 아니더라도 이 글자 하나하나에 역마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마운에는 그 본인이 발 딛고 활동하는 무대가 요동치는 현상. 그래서 근데 그게 꼭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변화, 변동, 현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마운에 어떤 사람들이 불안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 초조해야 되어 있는 상태, 걱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떤 미래에 대한 항상 불확실성,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 변동이 일어나면 그게 좋은 형태건 나쁜 형태건
좀 불안,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역마온에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위축되고 걱정, 근심이 따르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상황, 초조해지는 현상, 심란해지는 그런 생각, 마음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걸 바꿔버리니까 환경이 변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마라는 게 대충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역마의 기본 원리는 내 그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얘를 이제 갖고 찾으려면 내가 이동해야 된다, 멀리 가야 된다, 찾아다녀야 된다, 멀리 뛰어야 되는 곳에 있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것, 뭐 이런 형태로 사주에 있을 때는 의미를 하시면 되고, 대운, 세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